다음 참가자는 성신여자중학교 박세민 학생입니다. 주제는 공기는 즐거움 더하기 나만의 쉬는 시간이다 입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성신여자중학교 1학년 박세민입니다. 저는 오늘 공기는 즐거움 더하기 나만의 쉬는 시간이라는 주제에 대해 발표해 보겠습니다. 저희 반에는 아주 특별한 취미가 있습니다. 바로 공기인데요. 혹시 그 옛날 놀이인 그 공기를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이 한다고? 하며 놀라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려는 공기는 민속놀이입니다. 저희 반은 쉬는 시간 종이 띵동 댕동 하고 치자마자 대부분의 학생들이 바닥에 앉아 있습니다. 그러고는 1대1 경기나 팀전 경기를 하면서 친구들과 웃음꽃이 피어나죠.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를 금방 통과하고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을 또 금방 헤치어 나갑니다. 그 짧은 10분 동안 최대의 집중력을 발휘하며 진지하면서도 재미있게 공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선생님들도 다 아신답니다. 가끔 생활지도부 선생님께서 지나가시면서는 너희는 민속촌이냐? 라며 장난을 치시고 사회 선생님께서는 너희 반은 공기를 가장 열심히 하는 것 같네. 그리고 저희 담임 선생님께서는 우리 반에서 공기 시합을 한번 해보면 아주 치열할 것 같은데? 라며 계획을 잡고 계십니다. 이렇듯이 전 요즘 학교에서의 가장 큰 즐거움은 공기라 할 수 있습니다. 집에서도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엄마, 아빠, 할머니께서 즐겨 하시던 놀이였기 때문에 세대 차이가 아닌 공감을 하며 함께 즐길 수 있습니다. 또한 공기를 하면 내가 꼭 해내고 말 거야 하는 생각에 정말 공깃돌 하나하나에 집중을 하게 됩니다. 이런 집중력 덕분에 공부에 대한 걱정도 싹 사라진답니다. 공기를 함으로써 저는 저만의 취미가 새로 생겼습니다. 요즘 많은 청소년들은 SNS나 휴대폰 게임으로 많은 시간을 보내는데 저와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날 때마다 친구들과 공기를 합니다. 휴대폰과 같이 대화를 단절시킨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집니다. 이런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얼마나 여러분들도 행복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요즘 학교를 가면 친구들과 행복한 시간을 공기로 나눕니다. 여러분들도 휴대폰이 아닌 공기를 하면서 친구들과 함께 또는 가족들과 함께 휴식을 취해보고 즐거움을 서로 선물해보시는 건 어떻겠습니까? 지금까지 공기전도사 박세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심사위원분들 질문 부탁드립니다. 그 공기가 민속놀이 중에 하나이기도 한데 보통 이제 요즘 그 신세대들은 진짜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 휴대폰을 가지고 혼자서 자기 세상에 몰입하게 되는데 그 같은 반 학생들이 공기를 그렇게 다 하려면 누군가가 주체가 돼서 그 분위기를 그렇게 공기를 할 수 있도록 했을 텐데 네. 어떻게 전 반원들이 대부분 공기를 좋아하게 됐나요? 저희 학교는 휴대폰을 다 걷는데 그것 때문에 요즘 학생들이 할 일이 처음에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책을 보기는 싫고 공부하기도 싫고 하니까 처음에는 딱지치기를 종이접기 시간에 해서 하기 시작됐는데요. 딱지치기는 요즘 여자애들이 잘 못하는 것 같아서 별로 재미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요즘
공기로 처음엔 지우개 돌로 하다가 이제는 전문가용 공기, 탬버린 공기, 일반 공기 여러 가지의 공기를 사면서 함께 즐기고 있습니다. 네, 심사위원 질문이 없으시면 여담 학생 남중은 종만 치면 축구하러 나가는데 여학생들은 공기를 하나요? 아, 네, 저는 초등학교 저학년 이후로는 학교에서 친구들과 공기를 해본 적은 없는데요. 공기정도사 세민 학생의 발표를 듣다 보니 저도 오랜만에 공기를 꺼내서 친구들과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사회자들이 아주 어색한, 네, 좋습니다. 자, 우리 박세민 학생, 예, 굉장히 잘 들었고요. 잘했다 칭찬이에요. 예. 꼭 아나운서 하지 않길 바라고. 자, 다음 사기. 농담이에요. 예, 정말입니다. 네, 그렇게 박세민 학생 굉장히 잘 들었고, 무엇보다 이야기가 흥미력이 있었던 것은 자신의 눈높이에 맞는 소재를 바탕으로 이야기했다는 점이 이야기 본인도 하기 쉬웠고 듣는 사람도 편히 들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특이한 것은 우리 세민 양은 말하면서 어떤 논버벌 커뮤니케이션, 그러니까 몸 동작을 잘 썼거든요. 그게 약간 계산된 움직임이었지만 잘 했던 것 같은데, 본인이 소화했던 건가요? 아니면 우리 멘토단의 깊은 멘토 덕분인가요? 아, 처음에 선생님이 제가 딱딱하게 굳어 있어서 너인 손동작을 너가 어디에 넣을지 한번 생각해 봐라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너무 부자연스러운 것 같아서 그냥 다 없애버렸는데 다시 나오게 되니까 하게 자연스럽게 하게 됐어요. 예, 잘했습니다. 네, 예,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